양 변호사님 제보 사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제보해주신 분이 20대 여대생이고요. 어머니하고 여동생 둘, 그러니까 여성만 4명이서 빌라 1층에 사셨답니다. 근데 3년 전부터 이상하게 주변에 인기척이 있어서 그냥 고양이가 다니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여름날에 이분이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러 새벽에 나왔더니 창밖에 있는 남성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. 저렇게 새벽 시간대에 너무나 놀랐겠죠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문을 닫고 다니는데 한동안 나 잠잠하다 싶다가 다시 그전부터 집 주변에서 계속 인기척이 느껴졌고 실제로 저 남성이 계속 그 밤늦은 시간에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저 사파만 봐도 정말 소름 끼치는데 자 근데 이 제보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빌라 1층이잖아요. 근데 뭐 1층이면 그래도 인기척이 느껴지는 게 일상 다반사 아닌가요? 보통 주택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집이 구조가 좀 다릅니다. 빌라 주변을 보면요. 제보자 가족이 사는 곳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와야 하는 곳이라서 주민이 아니라면 들어올 일이 없다고 합니다. 또 빌라 뒤쪽에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틈, 비좁은 공간이 있는데요. 여기까지 들어와서 창문으로 제보자의 집을 엿본 겁니다. 그러니까 집의 구조나 위치를 봤을 때 어쩌다가 지나서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고 있다는 게 유력한 상황인데요. 남성은 4, 50대 정도로 보이는데 발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면 이미 재빠르게 도망친 후였다고 합니다. 결국 증거를 위해서 현관에 CCTV를 설치했고요. 확인 결과 한 달에 최대 6번,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에 나타났습니다. 창문으로 집 거실을 훔쳐보고 태연하게 떠났다고 하고요. 남성은 집에 여성들만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. 자, 여성들만 4명이 살고 있는 집에 저렇게 와서 훔쳐봤다. CCTV도 달고 창문도 가려보고 다 했지만 그래서 해결이 됐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안 하셨겠죠.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. 가림막 틈으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3년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알고 나서는 창문에 뭘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. 플라스틱 마지막이 있어요. 그거를 덧붙였는데 거기 틈으로 보더라고요. 저희가 1층이라서 안 쓰는 상 같은 거를 깔아놓고 올라오지 못하게 가림막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를 밟고 보더라고요. 아, 교수님 너무 소름 끼친다 저 영상. 그러니까요. 얼마나 좀 무섭고 걱정되고 소름 끼치시겠어요.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저렇게 뭐 창문도 가림막으로 다 막아놨는데도 이렇게 가림막 사이로 막 보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골목길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나무 팡자로도 막아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창문으로 오지 못하게 그 앞에 막 짐도 쌓아놓고 여러 가지 놓고 뭐 탁자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크게 놓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치우고도 막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. 이 정도로 이제 막아놨으면 더 이상은 오지 마라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도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집 주변을 배회하고 또 안을 훔쳐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충격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. 자, 보시면 자, 박 변호사님. 예. 아, 그런데 제보자가 저 사람과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다면서요? 맞습니다. 제보자 주장이긴 한데요. 지난해 11월에 귀가하는 도중에 골목길에서 집을 훔쳐보던 모습을 보고요. 이게 남성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왜 집안을 훔쳐보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남성이 좀 어눌한 말투로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잘못 안 했어요. 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도망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말투 같은 거 봤을 때는 뭔가 정신질환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보 또 했다고 합니다. 아니 제보할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하셨습니다. 해결이 됐을까요? 얘기 들어보시죠. 신고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순찰을 더 많이 하는 것밖에 없다.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치지 않아서 다쳤으면 뭐 사건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신고해도 의미가 없다.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어떻게 해결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신고를 해봤자인 거죠. 양 변호사님, 해줄 수 있는 게 없다. 3년 동안 경찰에 신고한 것만 10번이 넘는다라고 합니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몸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파트같이 공동연관으로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서 스토킹이나 아니면 주거침입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대응이었다라고 합니다.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게요. 이게 남성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제보자분은
저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 동네 주민인지 이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. 그게 정말 답답하다고 하십니다. 박 변호사님, 예. 이거 주거 침입 아니에요? 그래요. 이게 참 공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경찰이 적극적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. 주거 침입 부분도 한번 봐야 되고요. 사생활의 어떤 평온을 침해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이유 없이 계속 접근하고 계속 오는 거거든요. 그 부분도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보고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양 변호사 조금 말씀하셨지만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집으로 침입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접촉을 시도하거나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엿보는 모습이거든요. 이거를 적극적으로 법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아무 일 없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.